이재명 씨의 측근 정진상 씨 이분이 진짜 진상이 될 건가? 그치요? 이름이 그렇다 좀.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. 아니 왜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운세가 좀 어때요? 정진상 씨 진짜 나 정치인들 얘기를 하기 싫은데 욕을 정말 많이 먹거든. 아니 난 그냥 나온대로 얘기한 건데 왜 욕까지 하고 늘 지랄들인지 모르겠어. 저번에 봤을 때 이분의 미래랑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참, 운이라든지 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제갈량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?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부하로 데리고 있는 이재명 씨께서 참 좋겠지. 제갈량 같은 사람이야. 제갈량, 제갈공명. 참 그 뭐야 모르겠어. 그 양반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주인을 잘 섬긴다. 그럴 것 같아. 그냥 주인을 잘 섬긴다. 자기 위에 사람을 잘 섬긴다. 이 표현이 아마 그 말 자체에 자기가 책임을 다 지을 수도 있고 책임을 다 할 수도 있고 참 남자로서는 의리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서 있는 사람같이 보여져. 뭐 이분이 문제되거나 이런 거 없을까요? 혹시? 아무래도 지금 타깃은 뭐 정진상이란 분이 타깃이겠어. 그 위에 선을 갖다가 보고 뭐 이렇게 하더라 하실 건데 웬만큼은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짓는 분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지네. 아 정진상 씨가? 그리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글쎄 아마 요즘에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제갈량 같은 분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. 운은 어때요? 운은? 금년이 좀 파란만장한 시절이지. 금년이 근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내년 후반기부터는 그분의 운세도 많이 좋은 쪽으로 도래를 할 거니까 지금 폭풍과가 치고 있으니까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어.